기도드립시다. 평화의 왕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렇게 용의 기회에 다 넘어가고 범죄 타락하고 사망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계시다가 도생이신하여 죄인들의 친구로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가 저지른 죄를 다 주님이 걸머지고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성경대로 부자무덤에 묻혔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승리의 부활로 이제 주님이 평화의 왕국의 왕이 되셨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땅을 심판하고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여 버터와 꿀을 먹어주시려고 오늘까지 기도하시는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몸에는 선악과가 들어와서 육은 죽은 몸이요 자범죄를 범해서 영도 죽은 영인데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발라서 유월절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야곱의 집에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또 땅의 안식도 찾아주시고 창조 목적을 이루시며 성부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큰 구원의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 본문의 뜻을 분명히 알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날까지 잘못함으로 매를 맞고 마귀를 따라서 세상적으로 살 때에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괴로워하셨나이까 회개하고 이제 남은 여생은 주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남은 야곱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나라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만 좀 봅시다. 61장은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성경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올 때까지 7대 법에서 5개 법이 지나갔는데 범죄 타락한 인간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법이 불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법은 완전하지만은 흙으로 만든 사람이 불완전해서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교한 뱀을 만든 것은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은 아담부터 선악과를 지키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법이 5개가 지나갔는데 남편이 못 되고 사망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성에 지나가실 때 12시에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습니다. 물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자에게 생수를 주러 왔는데 그 여자는 땅에 우물은 있어도 생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 보고 물 한 사발 달라 할 때 여자가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줄 수 없는데요. 이 우물은 깊어서 길어오기 힘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주는 물은 매일 먹어야 되잖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남자, 내가 가진 물은 한번 먹으면은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 그렇게 물 안 그래도 된다 그 말이죠. 참 높은 말입니다. 영계적인 말인데 그 여자가 매일 물길러도 힘드니까 그 물 안 기른다 하니까 생수 말하니까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기르는 이 물도 우리 조상 야곱이가 유전으로 유산으로 준 물인데 이 근처 내가 봐도 물이 없는데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생수는 앞에 안 섰나? 내가 생수다. 그러니까 여자가 물 좀 주세요. 예수님이 조건을 댔죠. 물을 주러 왔는데 남편을 데려오느라. 그렇게 여자가 남편 없어요. 답이 남편 없어. 남편이 뭡니까? 여자를 살리는 게 남편이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는 부부입니다. 그 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 교회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쳤어요. 네 남편 5명 있었잖아. 왜 없다 해? 있어도 남편 아닙니다. 만날 물만 길 고통만 오고. 근데 네 남편이 다섯 있는데 현재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 말이 중요합니다. 현재 있는 남편 앞에 섰잖아요. 조금 있으면 남편 되겠지만 아직도 여자가 눈이 어두워서 예수를 못 봤어요.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이 생수를 준다 하니까 조금 기다려보세요. 물동이를 버리고 동대에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메시아가 왔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모시고 들어가서 한 이틀 동안 부흥을 했습니다. 그 수가성에 왜 남편이 5명이냐.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사람의 법이 선악과입니다. 로마서 7장 보면요. 남편이 죽으면은 그 여자가 시집 가도 됩니다. 남편이 안 죽으면은 시집 못 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다섯 번째 남편인데 죽었으니 예수님이 나한테 시집 오너라 그 말인데요. 이제 이사야가 2700년 전에 받은 이 61장이 여기 여호와가 예수에게 기름을 부었다. 신이 임했다. 다니엘 9장 25절 같이 그 69일에 기름 부은 바자가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유월절 양으로. 근데 그분이 누가복음 4장에 16절에 보면은 안식일 해당에 들어가셨는데 해당장이 예수님께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상반지 은혜까지 읽고 책을 덮었습니다. 그 들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재림 주님 오실 때 될 예언서를 세일을 읽고 들을 때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의 은혜도 받고 육체 구원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이미 죽은 육체입니다. 선악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에서 외친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체가 죽어도 살아요. 부활. 무로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생명의 예수입니다. 생명수, 생명의 떡, 생명의 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도 선악과가 있어서 자꾸 말썽을 부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있고 자기 생각들 할 때 있고 그래서 매를 맞고 불순종해서 또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또 약함을 알고 기도해요. 대응기도. 보좌 우편에서 피손을 들고 대응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데 또 성령님을 보내야 우리 각각 개개인의 속에서 성령이 세미하게 음성으로 말씀으로 회개도 시키고 감동도 주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생명의 씨를 심었으니 예수의 복음을 심었으니 성령이 도와줍니다. 도우미로 길러줍니다. 성령이 말씀을 주면서 깨달아서 자라나서 그저 신앙의 단계가 4단계인데 예수 만나면 중생받습니다.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엔 장성합니다. 성령의 몫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에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보내면은 그가 진리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성령은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열매 맺게 하고 영원히 같이 하고 인격을 장성시켜주고 그래서 중생, 장성, 성결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완전하게 만들지 왜 넘어지게 만들었느냐? 그게 질문이 되지요. 왜 그런 외자가 붙지요? 하나님의 구속을 모르면 외자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구속론을 알면은 감사만 나옵니다.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관계를 알게 되면요, 바울같이 범사에 감사가 나옵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깨닫게 돼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손에 보겠습니까? 하나님 받는 세상에서 하나님 원망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태역자는 마귀를 따라가겠고요. 택한 사람은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를 섬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옥중의 고난이 멸류관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넘어졌다. 다윗같이 솔로몬같이 넘어져도 하나님을 안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선악과로 죽은 4천년 만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다. 정말 4천년 동안 통치했는데 안 되니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 그냥 주셨다. 돈을 받고 판 것이 아니고 공짜로 줬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마다 영생. 근데 누구나 다 믿을 수 없어요. 이삭의 계통만, 야곱의 계통만 애선 안 됩니다. 이스마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예수가 오시는데 둘로 나눠집니다. 택자, 불택자. 그 택자는 예수님의 책임을 주고 불택자는 책임 안 줍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선택이 있고 유기가 있어요. 유기처분 버렸다. 또 택한 사람은 택한 그분이 무조건 얻고 간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구속론인데 그럼 예수님이 신으로 계시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말씀 육신이 되셨는데 은혜가 진리가 충만합니다. 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은 율법적으로 왕에게 기름 부어요. 왕에게 선지자에게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 부음의 예식은 하나님이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쓴다. 그리고 구약에는 성령이 기름으로 비유해서 감람나무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도 베들레헴에 살 때 사무엘이가 기름병 가지고 왔지요. 기름 부었습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과 물로 세례주는 것과 같은 건데 그 배후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받고도 성령 세례받아야 되지
물 세례 받았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께 임했다. 그 마태 1장 18절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임신이 됩니다. 그 기름 부음입니다. 그 탄생도 성령의 역사로, 마귀와 싸우는 시험도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도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에 예수의 육체에 대해서는 증거가 세 가지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셋이 하나다. 그게 성령,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일체다. 그럼 삼위일체.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목적이 뭐냐? 목적이 여기 가난한 자죠. 1번에 보면 가난한 자라는 뜻은 겸비한 자라. 겸비, 겸손하다. 그리고 오늘 야곱의 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성령을 통해서 겸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나귀 새끼 타잖아요. 제일 높으신 분이 제일 낮은 자리를 임해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본을 보입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었으니,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었으니 천사들이 노래 불러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구속함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천사 노래 가사가, 자, 나를 보내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왜 상했을까요? 율법을 못 지키니 참 답답하다. 왜 나는 율법을 못 지키는가? 마음이 상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귀가 에덴부터 포로시켰어요. 아담을 잡아먹었어요. 그 아담 몸에서는 계속 자식이 나와도 마귀를 못 이겨요. 4,7년 동안. 그래서 법을 5개 바꿔도 마귀를 못 잡으니 예수님이 법이 됐어요. 믿음의 법으로, 십자가 법으로. 예수가 대신 죽으면 안 되겠나? 그럼 마귀가 물러가겠지. 그래서 마귀 때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를 왕을 만들었어요. 그 멍청한 놈들 아닙니까? 마귀 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사야 53도 알아도 예수의 손을 못 대지요. 모르니까. 오늘 또 기독교가 계시록 모르니까 인간 생각대로 말합니다. 그 협상주의입니다. 성경을 찾는 사람은 만족을 느껴야 성경 찾은 것입니다. 자기의 요구, 자기의 생각을 꼼짝 못하게 만든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 읽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 구원 앞에는 할 말 없잖아요. 그 말이 많은 것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 앞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만 나오지. 깨달은 사람은. 그 유대인들은 말이 많아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마귀라 그래요. 귀신 들려 미쳤다고.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목적은 아무나 아니고 마음 상한 자를 고쳐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있는가, 인생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내재 목사님도 16살, 17살 때 인간이 어디서 왔다, 뭐하다, 어디로 가는가, 인생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요한복음 성경을 얻어와서 읽고 구원 받았는데 인생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이 상한 자가 예수 만나게 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 포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육신의 포로, 영적 포로, 질병의 포로, 무슨 원수의 포로, 정치의 포로. 이런 포로가 된 사람들 예수가 자유를 줍니다.
마귀는 멸망입니다. 그 마귀의 미혹은 답답합니다. 시원치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압력 주잖아요. 네가 무슨 동방역사, 너 같은 것이 무시합니다. 그럴 때 기록되었으니 지뢰가 타작된다 하면 그게 물러갑니다. 이 성경은 마귀 물리치는 말씀의 칼이요, 칼. 칼을 뽑아야 돼요. 좌우에 날선 칼. 말씀을 읽고 듣고 무장, 3대 무장. 그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고맙지, 감사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보좌를 비워놓고 이 땅에 오신 것이 69일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시고 가셨어요. 이제 나머지 말씀 이루려고 구름 타고 오셔요. 그때 우리가 원죄도 없어지고 자범죄는 이미 믿음으로 없어졌지만은 그래야 일어나서 빛을 발할 거 아닙니까? 응? 자, 어둠이 땅을 덮었는데 어두운 사람이 가서 아무리 외쳐도 어둠이 물러가겠어요? 캄캄한 밤안에 나이타불을 켜야 촛불을 켤 거 아닙니까? 불.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나이타와 같아요. 불을 붙여 탁 켜면은 불이 켜면요, 그다음 모든 여성 초가 돼가지고 불이 붙어서 밝아지는 거, 이게 동방역사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의 피태 세계에서 뱀이 가봐서 불을 꺼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여서 아담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아담 만든 아담이 오신 것이 두째 아담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때가 되니 빛을 발했어요. 그 어두운 땅이 영적으로 밝아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 잡다 집어치우고 예수의 수제자가 되고 천국 열쇠를 받고 빛을 발합니다. 그 갈릴리 빛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4절에 기드온의 빛이 또 나와야 됩니다. 기드온 군대가 북방을 칩니다. 그게 300명. 그게 재림주 영접하는 14만 4천을 보여준 것입니다. 구약을. 그래서 여호와 은혜의 해가 2000년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신은의 날, 그 은혜의 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예수의 사복음서, 사도행전, 또 사도들의 편지, 이것이 갈릴리 빛이요, 은혜의 빛입니다. 그래서 한번 주는 건 정했다 했어요. 성령께서 히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났다 주는 건 정해졌지. 그건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오신다 했으니 죄가를 떠난 자에게 이사야 59장 19절에 죄가를 떠났다, 죄와 상관없다는 것은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가 뿌리 박혔는데 우리 속에 우리를 끌고 가는 탐심, 정욕, 명예욕, 물질의 욕심, 아름다운 거, 세상에 좋은 것 좀 가져야 되겠다. 그게 선악과 질이요. 예수님은 선악을 안 먹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그 땅에서 예수님은 탐심이 없어요. 단 칸도 없이 노숙자로 살아요. 30년 동안은 목수 요셉이 얹혀 살아요. 그 예수님의 부모는 남의 부모요. 마리아도 요셉도 예수 부모가 아니에요. 잠깐 빌린 것 뿐이에요. 그 30년 동안 애굽에 14년 동안 피난 갔다 왔죠. 그 나세 생활을 끝내고 사생활을 이제 공생활로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주관하는 3년 된 어린 양. 그 예수님은 전 3년이 공생활 3년이요. 그래서 감람산을 맴돌면서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땅에 속했고 나는 땅에 안 속했다. 그 말 왜 했어요? 위치를. 나는 지금 땅에 살지만 땅의 사람 아니야. 하늘나라 사람이지. 너희는 땅에 살아도 하늘나라 사람이 아니야. 땅의 사람이야. 그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 네 타락한 지식, 네 가진 것, 모든 것, 부모, 처자, 전토, 돈 다 예수 앞에 놓지 마. 예수가 1번이야. 네가 2번이야. 네가 살 동안 필요한 물질은 3번이야.
그 번호가 바뀌면 안 됩니다. 번호가. 1번이 누구요? 예수님. 2번은 나. 3번은 물질. 근데 요즘 물질이 1번이고 내가 2번이고 예수가 3번이 가 있어요. 이 순번이 바꿔져서 그게 바벨입니다. 틀렸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 은혜 해를 이사야가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는데 은혜 해가 언제 오는 게 아니고 69일에 돼요. 69일에. 그래서 사복음서 은혜를 지금 이룬 것을 증거한 것이 예수의 증거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신원은 예수 때문에 수고하고 욕먹고 핍박하고 하는 것 다 보상한다는 겁니다. 심판한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 순교자가 울잖아요. 청황섬을 나오니까. 응? 그래서 주님이 흰옷을 주면서 기다리라. 저희 동보종들도 자기처럼 죽임받아 수차게 기다리라. 그게 7장에 14만 4천 말씀만 차면은 원수 갚아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 계시록 없는 사람, 또 계시록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 심판의 대상입니다. 자, 천국 복음을 심었는데 가을에 타작해야 되죠. 타작마당에서 알곡이냐 쭉쩍이냐. 그게 택한 사람은 알곡이 되고 불택자는 쭉쩍입니다. 마귀가 쓰는 사람들. 그래서 구약에 예언 예수했잖아요. 아브라함 집에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사마리아 유다 둘로 갈라져요. 오늘은 천지교 장도교 또 다 붙었죠. 그럼 또 세일, 세일께도 예표와 순 또 갈라졌죠. 갈라지는 역사입니다. 심판은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짝질합니다. 마태 3장 11절에 예수께서 자기 타장마당을 정확해라 봤다. 기짝으로 까부른다. 알곡은 곡간에 죽적이는 걸음터미에 던진다. 그 유복교의 심판입니다. 그 예수님 오셨는데 백부장은 믿음이 좋아서 칭찬받았거든요.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거든요. 저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가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면 됩니다. 믿음이 좋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처음 봤다. 마태 8장입니다. 그러고 11절에 나는 나라의 본자손은 다 잘라내고 이방 동서에서 많은 사람 불러서 이스라엘 만들겠다 말씀했어요. 그렇게 택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아무리 정통 교파라도 불택한 사람은 못 만납니다. 그렇게 이사야서를 전체를 다 소화를 시켜야 영역 구원, 새 시대 구원 받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90%는 생소한 말씀인데 읽어도 들어도 뭔지 모르고 세일도 모르고 또 천국도 두 개만 믿지 네 개를 모르고 그럼 우리 은혜의 해를 은혜 받기로 작정삼으세요. 로마서 11장 보면요. 바울이 엘리야를 들어서 증거했어요. 엘리야의 사건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혼자뿐이에요. 전부 바알에게 다 맞아 죽었어요. 참선지들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 친구가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와 같이 바울이 은혜를 전하니 사람이 안 믿어요. 그 로마에 가서 지금도 은혜로 택한 사람이 있다. 그걸 증거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AD 390년에. 예? 토요일 안식일도 고쳐줬고 8일로. 그렇게 8일 일요일 예수를 주일을 갖다가 지금 신학자들이 그 로마에서 태양신 믿는 신이라고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할례가 8일인데 바꿔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 통치하시는데 일곱 머리 짐승 국가도 필요해서 쓰는데 로마가 없다면 예수님이 왕이 못 돼요.
십자가 죽을 수가 없어요. 오늘 러시아 소련에서는요, 우리가요, 동방인이 필요 없어요. 나팔이 쓰는 게 인이 있는 것이지. 에집트 갔으면 모세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400년 언약 때문에 애굽이 등장합니다. 애굽에서요, 아브라함 자손 잡아다 종을 부리지, 400년 동안. 40년, 400년 동안 종을 부려먹어. 그럼 종살이가 얼마나 피곤해. 그 선악과 먹은 죄로 아브라함에게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구약에 이행 연습했는데, 그 홍해를 건너면 이제는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애굽은 가면 안 되는데도 수박 차며 고기 먹으려고 애굽에 갔다 왔고요. 그게 선악과 질이 얼마나 커란 겁니다. 은혜 받고도 세상 갑니다. 예수 믿고도 세상과 손잡습니다. 이게 오늘 천주교 장로교 손잡은 거. 이 선악과 질입니다. 그래서 세일의 철장 건세로 이거 때려 부수고 회복을 시킨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럼 2절에요. 자, 여호와 은혜의 해와 요 점 찍고 2000년 끝났고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 이것이 1975년 8월 15일 전삼년 출발. 그 전삼년까지는 이행연습, 예표종이 14년 동안 세일을 일러주고, 그래 74년 9.24에 순회 지대 놓고 8개월 후에 5.15 승리기하고 7월 15일 초막절 절기 지키고 8월 15일부터 전삼년 반 들어가서 정월 24일 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신인의 날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지금 슬픕니다. 영육간에 택한 종들은 생각밖에 슬픔이 와요. 다윗의 왕국이 다윗이 몰래 슬픔이 왔어요. 그래 이사야 29장에 슬프다 아리엘이죠. 연부년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지만은 내가 필경도 아리엘을 괴롭힌다. 괴로운 방법은 여러 가지래요. 자, 우리가 영육혼이죠. 영과 혼과 육이 사은 부분이요. 자, 육은 이 육체의 고기 덩어리, 살덩어리고, 정신세계, 정신적으로 고통, 영의 고통, 마귀는 이 세 가지 고통을 다 줍니다. 영적으로 괴롭히고, 정신세계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줍니다. 왜 그러냐? 그래도 세일을 따라가느냐 하지 말라고만. 어지간하면 그만해. 세일 이단이야. 마귀가 영적으로 하사를 세 개를 쏴요. 영을 무너뜨리고 정신을 무너뜨리고 육체를 병들게 하고.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께 사탄아 안 죽을 만치만 괴롭히라고. 욥기서 아시죠? 욥기 1장 1절에 욥은 순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데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 그 욥이가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마음껏 주님께 섬기지요. 다 물질 뺏고요. 몸에 병들면요. 하나님 당장 발로 차버리겠니데 이렇게 참소했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물어봤지.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내가 사방 돌아봤지요. 그래. 동방의 의인 욥의 집도 갔다 왔냐? 그것도 갔다 왔지요. 그 사람은 참 날 잘 섬기는 거야. 응? 칭찬했어요. 그게 마귀가 하나님 참 모르시네. 욥이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 섬기지요. 거지돼 보세요. 하나님 당장 부릴깁니다. 그랬죠? 그게 참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럼 네가 욥의 목숨만 손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마귀가 바람을 부니 태풍이 부니까요. 집이 무너졌어요. 또 스바 사람들이 욥의 양떼 소떼, 약대떼를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양치는 사람이 옆에 가서 주인이요, 주인이요, 저 스바 사람들이 우리 양떼 다 뺏어갔어요. 슬픈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욥은 감사합니다. 또 집에 하인이 왔어요. 주인이요, 우리 생일잔치 하는데 아들, 딸, 10남매가 응? 아들 일곱이 딸 셋이지. 그 신망대가 잔치하는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친께서 다 죽었어요. 그때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감사합니다. 뱀의 용이 참 대단하긴 대단하다. 예수께 다 죽어도 감사한 거 이렇게 알았다. 너 이제는 감사 안 하겠지. 병을 갖다 줬어. 막 무슨 피부병 문둥병 같은 가려운 병을 그래서 손톱이 다 빠지고 개장으로 물이 줄줄 나는 이 피부를 제또견 재료를 막 뿌리면서 그래도 원망 안 했어. 근데 뭘 원망했냐? 내가 왜 태어났는고? 생일이 원망스러워. 욥기 3장에 생일을 원망했어. 근데 마누라고 와서 당신 죽어 고통스러운데 숨소리도 듣기 싫어. 마누라가 그럴 줄 알았으면 장가 갔겠는데 장가 가가지고 어? 예? 여자는 남들 도와줘야 되죠. 그 한계에 다다르면 안 도와줘요. 원수가 돼. 그래서 원수가 집안에 죽고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했어요. 어리석은 여자요 했어요. 응? 왜 당신 어리석어? 우리가 어머니 배송일 때 빈손 왔지? 빈손 갈 건데 뭐 걱정이야?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하신 또 여호와야. 뭐 원망할 게 있어서 주인이 줬다 가져왔는데 감사할 따름이지. 대단하지요? 그 동방 의인 욥이가 아브람과 동시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야고보 5장에 기록이 됐어요. 욥의 인들을 본받아야 된다. 신앙의 본이 됐어요. 우리는 뭐 욥과 같이 못해요. 원망 불평 많이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맞으면 그 혀를 내밀고 허들러. 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싫은 시기를 줬는데 슬프다 아리엘. 죽어도 하나님 해야 일어나서 빛을 발하지. 일어나 빛을 받는 사람이 가다가 신경질 낸다고 화내면 사람 죽잖아. 예? 그렇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 마음, 예수 마음 가져야 되지. 그렇게 훈련 단타에 받아야 돼요. 영육관에. 예? 그 마귀는 밤낮 참소하지. 예? 자, 계시록 12장에 철장들 아들이 되려면 밤낮 참소 이게 되잖아요. 그 마귀 용이 이 밤낮으로 에덴 동산보다 참소하는데 뭘로 이겨요?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으로 두 가지만 줬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증거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록되었을 때 하면은 그 시련이 왕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은혜에는 사도들이 베드로 바울이 다 증거했고 우리 하나님의 신앙의 날은 계시록에 3대 학올 때에 인을 줘가지고 하를 피하고 증거 마치고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것이 심판날의 승리. 예수가 심판장이신데 신부를 좀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마귀를 보내가지고 까불러요. 그래서 아모스 5장에 100명이나 가던 성읍에 10명, 1000명이 모이는 것도 100명, 10분이 남아도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 6장에서 요셉의 환난을 생각하라. 요셉이 지 안 짓고 팔려갑니다. 억울하지요. 그래도 원수 안 갚았어요. 애교 종이 됐을 때 행기 왔을 때 당장 옛날 나를 팔아먹은 형님 보고 혼장을 나지만요 위로했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들 우리 아브라함의 400년 일을 엮고 보낸 거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쫓겨난 사람이 쫓겨낸 형님한테. 예? 그 우리도 이사야 66장 가면 5절에 말씀에 떠는 자들아 너희 형제가 너를 쫓아내지. 쫓아내면 내가 교회에서 심판하고 쫓겨난 시온은 굴하기 전에 남자를 출생한 거야. 그거 이사 8장 순회 역사요. 그 우리는 세일교회가 쫓겨났지. 장로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나도 몇 번 쫓겨났어요. 계룡산 수도원 갔다 해서 장로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아, 참 사랑하는 김인성 목사님이 응?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 그때 그분이 나이가 30살이 넘어서 신학을 가서 목사가 좀 늦게 됐는데, 아, 그분이 학교 다닐 때 앞을 안 보고 많은 눈을 감고 다녀요. 눈물이 나니까, 부끄러우니까. 눈이 퉁퉁 부어서요. 하도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 학교 집어치우고 신학 갔는데, 목사가 되고요. 노회장이 되니까요. 눈물이 없어졌더라. 눈이요. 반들반들한 게요. 막 무서워요. 그 사람 눈이 좀 작은데 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달째 교회 청년들이
최선배에 따라서 수도원 갔다 오니까 소문 듣고 왔어요. 노회장님께 와서 당신들 왜 이단에 갔다 왔는가? 그 목사 이단 아닙니다. 이단 판 찍어서 장로교에서 그렇게 나가 축출당했어요. 쫓겨나서요. 그 쫓겨나니 갈등했나? 그래서 사택에서 예배를 드려. 쫓아낸 사람은 큰 집에서 예배하고 쫓겨난 사람은 작은 집에서. 그래 양심이 괴로워 안 되겠어. 그 집 하나 샀어요. 초가집 사가지고 달대 세일교회 간판 붙였지. 응? 그래서 수도원 한 달 두 달 갔다 와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 성가를 부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요. 찬송 불러서는 이런 은혜가 안 되는 성가를 부니까 막 애들이 막 넘어지고 막 야단 났어요. 그래서 달째 교회를 세워 있다가 점천교회에서 나를 오락해 전도사로. 그 조망구 있던 곳인데 가니까 교회도 한 40평 크고 교인들도 한 50명 되는데 아이고 촌놈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그래서 그럭저럭 5년을 했어요. 그래서 72년도 1월달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전도사 안수 받고 5년 있다가 이건 내가 뒤를 돌아봐도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응? 어떻게 농촌 농사지는 청년의 설교 들으려고 와 앉았는지. 응? 그래도 우리가 이사야서 제목 읽고 소직 있으니 그 읽으면서 보물이 그렇게 은혜가 된다는 거지요. 응. 그래서 자라났지요. 그럼 이제 신은혜 아래서 쓰기 위해서 학교에서의 수륩바벨을 인으로 택했다. 또 순금 등대를 서그라 사장에 예언하시고 이거는 사람이 못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말씀 아니면 못 가요. 그 앞이 탁탁 막히고 기가 막혀도 가는 거예요. 난 체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 다음 면에 가면 세일교회가 다섯 개인데요. 우리 달적교회에서 봉정세일교회는 낙동강 옆인데 거기도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할머니가 한날 새벽에 쫓아왔어요. 최 선생님, 난 그때 전도사가 아닌데, 최 선생님, 난리 났죠? 예, 어떡하라요? 성령께서 알려줘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종은 다 연락이 돼요. 소문이 안 갔는데도 미리 알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당장은 몰랐죠. 나중에 알았죠. 그렇게 슬픈 자에게 위로한다는 거예요. 슬픔이 와요. 마귀가 슬픔을 갖다 줘요. 그 예수님 때문에 슬픔 당가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보상해줘요.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억울함 당한 거 몇 배나 갚아준다고 마태 19장에 주님 말씀했어요.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그 무엇을 버린 사람은 세상에 새롭게 될 때에 내가 여러 배를 갚아준다는 것은 세세 왕권 준다는 말씀이에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지금 기뻐하는 건 가짜입니다. 이 교황이 와서 뭐 박수치고, 응? 아이고, 교황을 만나니 뭐 예수 만날 것 같은데, 응? 예수가 교황이 생겼어? 예수가 개명 빼먹어? 말다는 소리지. 그게 사람들이 쓴걸 달다고 단걸 쓰라 그러고,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가 누구냐? 14만 4천 명. 응? 하관을 줍니다. 멸관 씌워줍니다. 그 죄를 대신해. 쟤는 제독에 욥에 앉았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준다. 희락의 기름으로. 희락은 즐거운 거요. 춤추는 거요.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게 세일교회가 슬픔을 많이 받아야 보상이 커요. 그럼 이 복음을 전해야 욕먹고 슬퍼하지. 그럼 하나님 보상해 주는 거예요.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찬성의 옷으로. 근심. 이 근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7장 보면요. 하나님의 뜻들 한 근심은요, 후회가 없어요. 근데 세상 근심은요, 심판받아야 돼요. 세상 근심.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을까. 그런 근심은 위에서 주지 않아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 환경에서도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은 여기 신앙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해 주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 근심. 또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영광 나타낸다. 동방 영광. 그럼 아벨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형에게 맞아 죽었잖아요. 보상해줘요. 그 6000년 전에 첫 번째 순교자 아벨,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순교자들 다 영광 나타납니다. 하나의 보상해 줍니다. 그러면 순교자를 때려 죽인 원수는 심판해야 되죠. 셋의 불모까지요.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신원은 심판이고 은혜는 복음을 심으는 겁니다. 자, 복음을 심었더니 알곡이 됐더라. 그 복음을 안 심었더니 알곡이 없더라. 그래서 기독교가 이 지구에서 구원의 종교인데 예수밖에는 다 마귀요, 심판입니다. 그런데 마귀떼들이 예수를 이름을 빌려다가 우리 손에 손잡고 같이 하나 되자, 이게 다원론입니다. 그럼 한국교회가 전부 다원론 갔어요. 뭐 보수고 진보고 뭐 체일이 없으니까 앞에 캄캄한 흑암을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등불이에요. 그래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덮였다. 어둠이 접은 지가 56년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 이사야서가 심판해서 세일을 고하고 3년 반 세일을 향하면은 새 시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는 기업이 만재성인데, 이 복음은 예수가 복음이요. 그 예수가 야곱을 지금 택해서 농사를 지어, 산업, 기업.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6000년 무너졌는데, 우리는 6000년이지만 하나님 하루잖아요.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아람이 무너뜨렸죠. 뱀이가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그래서 에덴 동산 다시와 아름답게 지어놓은 이렇게 모든 성가가 회복의 기도입니다. 항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들,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중수, 아주 튼튼하게 무거울 중자인데 무겁게 다시 안 넘어지게. 뭐 부산 저쪽에 비가 많이 와서 사태가 나고 뭐 도로가 끊기고 침수됐잖아요. 새 시대는 그런 게 없고 아주 완전한 집으로 만들어서 지어서, 그 다음에 외인은 이제 5개월 때 불신자들 돌아오는데, 바깥 사람들, 이 바깥에자 외인은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요. 그러면 은혜 받고 시련을 통과해서 왕이 된 사람은 천년시대 대접만 받고 통치권 받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마지막 때 5개월을 낳은 사람은 천년시대 백성이 되어서 우리 노비가 되고 양떼를 쳐주고, 이방 사람은, 이방은 아주 방이 달라, 다른 방에, 마귀 방에 살다가 공상당 방에 살다가 북방에서 무신론 국가에 살다가 수륩밥에 올라가면은 다 옷을 집어던지고 신옷을 입고 나와요. 거기 계시록 7장 9절에 한란시 나온 민족인데,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가 될 것이나, 그 주인이 야곱의 남은 자 13마사 주주인 되고, 이방 사람들도 외인도 이방인도 다 와서 함께 천연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제사장은 왕권인데요. 왕같은 제사장, 최세 왕권.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 땅의 임금들을 섬기는 방백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대통령 보살피는 공무원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세세 왕권.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 뭐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어요. 왕권만 받으면은 이방 사람들 갖다 줘요, 먹을 것을.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수치를 100원을 당했어. 그 영광은 200원이야. 그 수치를 만원을 당했어. 그럼 2만원 주는 거야. 그 수치를 많이 당해야 돼, 적게 당해야 돼? 많이 당해. 그게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게을러 못해. 힘없어 못해. 자꾸 욕하고 안 받는데 어떻게 해. 그래도 해야 돼. 그래서 에스겔 3장에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파수꾼이니까 파수꾼의 직분을 다 하라고.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능욕 받아야 돼. 멸시 천대 받고 짓밟히고 업신여김 당하고 능욕을 받을 때 분깃을 많이 준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고통 전파 받았죠. 아주 극형틀의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래서 만화야 많이 된 거예요. 그 베드로 십자가 까꿀로 죽었지. 바울은 로마에서 목을 도끼를 쳐서 목이 잘렸지. 전부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억울하게 죽었어요. 근데 보상해 줘야 돼요. 즐거워한다. 능욕 대신에 상급이 즐겁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이렇게 되면은 고토에서, 고토가 영고지. 우리 아담이가 살던 고토가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동방 에덴 동산 거기서 쫓겨났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고토에서 배나 없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 사람도 순교자 변화 성도들 왕권이고 5개월에 난 흰무리가 100세 되는데 또 인마된 종의 가족들이 왕족이 되고요. 대저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이 공의는 공법인데요. 성경은 공의의 말씀, 공의의 율법, 공의의 십자가, 공의의 세일. 예, 공자가 귀하다는 뜻이에요. 기공자요. 의는 오르르자요. 그 하나님은 귀한 진리입니다.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불의는 마귀입니다. 그 마귀 떼들이 남의 걸 뺏어가잖아요. 총칼 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하나님 미워해요.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영 언약이. 영영한 언약이 영원한 복음.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게 천년 무궁세까지 갔는데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로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니라. 그 하나님께 복받는 건 아브라함의 씨인데 예수께 접붙여서 예수님이 선택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줘서 우리가 너무 건들건들 교만하게 살 때 많거든 마음이 지령이 안 됐단 말이요. 지령이 되어야 되는데 응? 지령이는 이빨이어서 못 깨물어. 지령이는 땅속에 살지 땅 위에 올라오면 죽어. 그 우리 모습이 아직 지뢰가 못됐어요. 그래 내가 잘났지. 내가 최고지. 그런 교만한 마음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 지리. 그 이걸 꺾기 위해서 고난도 주고 시험도 주고 한란 풍파니 풍파 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 되라고 마귀가 와서 괴롭혀요. 욥의 가정같이 막 쓰러트려요. 넘어뜨려. 망신당해요. 그래도 욥은 나중에 아들, 딸 10명 또 얻었어요. 그렇게 죽은 아들 10명하고 상과 합하 20명이 됐어요. 10절에요. 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지금은 고통스럽지요. 힘들지요. 혀가 말았다가 사정이야. 이사 41장 17절에 응답을 언제 주느냐. 혀가 바짝 말라야 준다 했어. 그게 11 한란 때 이제 축복이 쏟아지는데 그럼 아수르가 우리 목을 조르울 때 10일 동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 이 구원의 옷이 세마포요. 그게 우리는 100% 타락이 돼서요. 안 고치면 안 돼요. 그 초막기를 고쳐서 예수님이 생화포 만들어 입혀가지고 구름 덮으시는 거예요.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옛날 결혼식은 사모관 되잖아요. 신랑은 그 몸을 보면 신랑이 아닙니다. 신발도 옷도 사모관 돼도 신랑 옷이 따로 있어요. 예복이.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관 같게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인데 신부 중에도 슬픔을 많이 당한 신부가 신부지 세상을 좋아해서 기뻐 노리는 사람은 예수 신부 아니 예수 대적이 되지. 그래서 지금 교회가 변질돼 가지고 음녀가 됐는데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 비겁한 음녀, 짐승 탄 음녀, 큰 바벨론 음녀, 붉은 어림 음녀, 금 잔든 음녀, 18장에 이 시간에 불타버려요. 19장에 산치로 불못에 가요. 그건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택한 사람은 7장에서 계시록 인맞고 11장에서 증거 마치고 하늘에 갔다 14장 내려와서 아마겟돈에서 예수님 심판할 때 박수치고 배석 심판하고 그 20장에서 왕국의 신부가 돼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61장에 예수에 대해서 완전성. 그럼 하늘에 계시다 사람이 돼가지고 죄짐을 주고 갔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 가서 순교했어요. 그 다음 우리 선지자들도 북진해서 3일 반 죽었다 가야 돼요. 그 세상 사람은 비밀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길을 우리 가라고 택해줬어요. 그래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그 예수가 우리 중보자 하나님께로 우리 데려갑니다. 그만 좀 봅시다. 31장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어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니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 주고 정마의 삼세력 개치고 나가면 철장의 권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대 따라서 받으며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보내주셨고 약속을 이루셨나이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강건 역사로 끝을 맺을 것인데 지금 용이 허락을 받고 우리를 참수하고 밤낮 참사고 괴롭고 고통을 주지만은 다림줄만 굳게 잡고 시온산 가야 되겠나이다.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게을리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출애굽을 보고 홍해 건넌다고 다가 아니고 작은 강조 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오늘 계시로 작은 책 무시하고 이 말씀 무시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계시록을 증거하는 사람은 14만 4천밖에 없사오니 이 단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